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마땅히 너는 지금 마땅히 알라. 이게 이제 결론이야. 이제 밝은 것을 볼 때는 그 견이 밝은 것이 아니야. 어두운 것이 어두운 것을 볼 때는 견 그 자체가 보는 것은 어둠도 아니야. 또 빈 것을 허공을 볼 때는 허공이란 말은 막힌 것이 아니고 통한 거지요. 공통 통한 것을 볼 때는 볼 때도 그 견은 이 공이 아니다. 또 막힌 것을 볼 때도 이 견은 이 막힌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견은 명암 통색이 아니라는 말이죠. 견비 명암 통색이라. 결론이 그거 아니오 지금. 견비 명암 통색이라. 명암 통색은 이건 전진이죠. 견은 전진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전진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티끌 대상 물질 아니요. 명암 통색은 전진인데 견 자체는 견은 명암 통색이 아니다. 밝은 것, 어두운 것, 통한 것. 통한 것인 내나 저 공자가 통자 택이죠. 이 공, 예? 공자는 통자 뜻이라요. 견은 명암 통색이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 게 이해 안 되면 뭐 선방에 가서 눈 감고 앉아 있어야 되지. 원칙은 선방에서 눈 감고 앉아있기가 쉬운 거예요. 경을 제대로 봐가지고 경을 잘 알기가 더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상근기가 좌선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상근기가 경전을 제대로 잘 보아서 잘 알지 멍텅거리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좌선할 수는 있잖아요. 멍텅거리가 경도 못 보고 이해도 잘 못하고 무식한 사람도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하거든. 그러나 이것을 세밀히 잘 알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을 잘 보기가 중근기, 하근기가 아니라 상근기요 사실. 응? 선방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죠. 에? 듣기 싫어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선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상근기는 좌선하고 상근이 좌선하고 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또 중근이 관경하고 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근이 작복이라. 작복이란 말이 가남 수호 같은 거. 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기들이 제의를 해가지고 상근기가 좌선을 하고 중근기는 경을 보든지 염불을 맞아. 염불하고 또 중근기로 쳐버려요. 하근기는 복을 짓는다. 복짓는 건 가남수호 절이나 잘 지키는 거. 불사나 하고 포교나 하고 불사나 하고 그냥 사판승들. 사판승들을 하근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 말이 치문에 나와요. 선방의 것이죠. 선사들 치문이라는 글에 나옵니다. 사의가 성취하니 여부 응지하라. 네 가지 의미가 성취했으니
네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죠. 견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통도 아니고 책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견견지시 뭐야? 견명지시에 견비시명, 견암지시에 견비시암. 아까 저게 견공지시에 견비시공, 견색지시에 견비시색. 그 말을 사이라고 해요. 사이가 성취를 성취했으니 견은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통한 것도 막힌 것도 아니라는 그런 네 가지 의미가 이루어졌으니 너는 다시 응당할라.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입니다. 이 말이 이제 제일 어렵지요. 이 말이 이제 가장 그 열 번째는 견은 견을 떠났다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입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견견지시의 견비시견. 견을 견할 때에 말이죠. 그 견은 이 견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됩니까? 견을 견할 때 견은 이 견이 아니다. 밝은 것을 볼 때도 밝은 게 아니고 어두운 것을 볼 때도 어두운 게 아니고 통한 것을 볼 때도 통한 것이 아니고 견은 견이 막힌 것을 볼 때도 견은 막힌 것도 아니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해서 견은 견을 견할 때 견견지시야. 견비시견입니다. 견은 이 견이 아닙니다. 견을 견할 때 이 견은 망견이죠. 이 견은 진견이죠. 견을 견할 때 이 견은 진견이죠. 참으로 보는 그 진견이요. 이 견은 망견이죠. 이 견자는 견자가 네 개가 나와도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무명의 망견이죠. 무명의 허망한 견인데 무명의 허망한 견을 견할 때 그러니까 보는 것을 돌이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문 공부하듯이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것은 그 지금 청각 그 청각이 청각 듣는 게 아니죠.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것은 그와 같이 보는 것을 돌이켜 보는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은 보는 것이 자징분이라면 견분 자징분이라면 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진자징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놈이죠. 그러면 그 보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보는 진견 그 자체는 무명의 허망한 망견이 아니다. 그래 견은 명암통색도 아니고 견은 견도 아니다 말. 견은 견을 떠났다고 했죠. 아까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처음에는 알기 쉬운 것을 말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가장 어려운 것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것을 탁 갖다 그냥 한 주먹 그냥 던져 주시는 거죠. 밑에 법문은 더 어려워요. 이제 밑에 더 갈수록 밑에 법문은 이제 밑에 가서 몇 권에 가서 나옵니까? 2권 중간쯤
보면은 만견도 두 가지가 나오죠. 벼런만견, 동군만견. 그것까지 나오니까 이제 벼런만견, 동군만견도 다 그러니까 견은 견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이 견자는 여기서 말한 이 견은 만견이라고 했죠. 만견이기 때문에 이 만견은 어떤 견이냐. 벼런만견이나 동군만견이나 다 이런 견이래. 밑에 보면은 벼런만견, 동군만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문이 자꾸 높아지지요. 낮은 데서 붙어서 높은 것을 말하죠. 이 견자도 내놔 이거죠. 이 견을 견할 때 하는 이 견. 이 견은 벼런만견이나 동군만견에 해당돼요. 진짜 견은 동군만견도 벼런만견도 아닌 거요. 그걸 떠난 거요. 칠식도 아니고 팔식도 아닌 열애장 요진여성이라야 순수한 거요. 순수 이성이요. 팔식과 칠식 같은 것은 그 순수한 것이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견의 가장 근본을 밝힌 거죠. 그래서 바로 열애장이죠. 견성이 바로 열애장이고 운성도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은 견성을 말한 거요. 아까 말한 묘명견, 묘명 진정 그 묘명견이라고 저우게 묘명견정이라고 말했죠. 묘명견정, 묘명견정이라고 했던가, 견견이나 견정이나 같은가. 이것은 순수한 견이죠. 이것을 여기서 말한 진견이라고 한 거예요. 위에 견자는 다 그렇구만요. 또 요것도 그렇고요. 위에 견자는 묘명 정견이요. 밑에 견자는 허망한 분별견이고 황제 헌안씨는 아들을 황제라고 중국에 임금 것이 사망 가운데 복희실록 황제 아들을 24살 낳아놓고 거기서 성을 주고 성을 안 주고 그랬죠. 성 준 사람이 성 받은 사람이 14명이고 기존에는 또 10명인가는 성을 못 받았어요. 그는 상놈 자기 아들 가운데도 상놈 만들고 양반 만들고 그랬어요. 황제 임금은 하기야 자기 발바닥은 조금 천에서 치 씻고 다니는 발은 좀 배우가 좀 못하죠. 신발은 저 밖에다 놔두고 머리다 쓰고 다니는 모자는 방 안에 이런 테이블 위에다 또 놔두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똥구멍은 조금 천하고 입은 입이나 똥구멍이나 같은 거지만 입은 조금 덜 천하고 그와 같이 여기도 같은 견이지만은 순수한 견도 있고 순수하지 못한 잡동생이 불순의 견도 있어요. 불순의 견을 만견이라 하고 벼런만견, 동군만견이 밑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설명하고 순수한 견을 진견이라고 해요. 묘명 정견이라는 거. 열애장 요진여성이라 바로. 그래서 견은 오히려 견을 떠나서 견이 능히 비치지 못하거니 이 말도 내가 아까 그 말 아니요? 똑같은 말이죠. 견은 견 그 자체는 오히려 견까지 떠나서 열 번째 가서는 굉장히 높은 차원에 지금 견은 견을 떠났다고 하죠.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을 떠났어. 오늘 좀 빠진 분이 계시네. 진짜 오늘 중요한데 견이 있잖아요. 견 불른 것이라. 이 견은 여기서 묘명견이죠.
이것은 벼룩만견, 동굴만견 하는 방견이죠. 여기는, 여기는 친견이고, 진짜견이고. 견으로 능히 비치지 못한다. 이 견자는 어떤 견이겠어요? 방입니까? 진입니까? 옆에서 자꾸 저것만 놓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 이 견은 진견이요? 방견이요? 에? 그래도 그런 말 잘 걷습니다. 이건 왕견이죠? 왕견으로는 등이 미치지 못해. 왕견은 거기에 택도 안 되지. 못 미쳐 간다니까 불능급이라서는 그것은 왕견은 진성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견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위에서 견은 견을 떠났다고 그런 말이 그 말이다. 견은 견을 떠났다고 그랬죠. 견은 이견이라. 이 떠났다는 그 말이 바로 요 견자 요 견자죠. 어? 견은 견을 떠났다는 그 말이 만견으로는 거기에 진견에 못 미쳐 간다는 그 말이요. 같은 말이요. 견은 오히려 견을 떠나서 그 만견으로는 진견 그 자체는 만견을 떠나서 절대 신성 불가침이죠.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견으로는 만견으로는 등이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불가침이죠. 신성해서 불가침하기 가히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이 불능급이죠. 능히 미치지 못하거니.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인연 자연 또는 및 화합상을 말을 하느냐. 아나니 그래도 여지껏 올라가지고 뭐 인연이다 자연이다 화합상이다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야. 아까 내가 비구들하고 네 가지 인연을 말한 것은 세간의 인연상을 말한 건데 말해. 지금 등엄경 법문에서는 제일 이제 가장 최상승 진리를 말한 건데 그걸 모르고 왜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릇된 소견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 뜻이죠. 너희들 성문들이 너희들 소승 성문들이 부처님의 음성만 듣고 소승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소승 나한 따위를 다 성문이라고 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아난존자도 여기서는 성문 대중이죠. 현재는 성문들이 혈별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좁고 저열하고 우식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너에게 다시 가르치노니 청경 실상이 내나 아까 묘명 청견짜리죠. 제1의 제1의가 바로 청경 실상이죠. 그렇게 다시 내가 가르쳐 주노니 마땅히 잘 생각하라여 묘한 보리의 길에 대해서 피곤하고 게을리하지 말라고 묘보리의 길을 부지런히 닦고 정진해서 닦아서 알려고 하라. 보리에 대해서 뺑소니 치거나 또는 나태하거나 또는 지쳐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실증을 내지 말라. 공종하고 성종이 다르죠. 공종은 허망한 상을 허망상을 처부순 다음에 실상을 나타내죠. 그러나 성종은 산하대지 천지 만물이 전부 다 그대로 다 진실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 바로 상직시 실상이요. 성종은 상직시 실상이죠.
공경하고 성경이 달라요. 법문 내용이. 사망한 후에 실상을 나타내죠. 실상을 맹현, 실상을 밖에 나타내죠. 현명이라고 그냥 할까? 공경에서는 망을 파한 후에 실상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하만상이 당체 진실이다. 천하만상이 당체가 다 진실한 거니까. 성경은 공경은 그러니까 공경에서는 재상이 허망이라고 하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그랬죠. 범소유상이 다 허망, 모든 상이 다 허망이고, 성경에서는 상이 상집치 칠이라 허망이 아니라 상이 바로 실상, 허망이 아니라 진실이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듯이 상이 곧 진실이다. 이 상은 허망상이죠. 이 허망, 망상이 전부 다 칠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성문들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능엄경에서도 파망 현진을 했습니다. 망을 파하고 진을 밝혔죠. 그래서 경맥수에서는 이 법문들을 다 파망 현진주라고 합니다. 파망 현진주, 망을 파하고 진을 밝히는. 성문들을 대해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 등엄경 이 첫 번이 파망 현진, 현진했어요. 망을 파하고 진을 밝히는. 이렇게 오주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 오주 첫째가 파망 현진. 지금 7처 정심이나 여기까지가 다 파망 현진주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대망 현진이라. 망을 띄어서 띄고서 진을 밝혔죠. 대망 현진이라. 열 가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열 가지 견성은 밝힌 거. 대망 현진이라. 망을 휴대하고 망을 떠나지 않고 그냥 망 가진 채로 허망을 그대로 허망 거기서 진을 밝힌 거죠. 진이는 칠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망 출진입니다. 이제 첫째가 대망 현진은 이거 끝났고 이제 경맥수에서 이제 이 다음 과목이 이제 부망 출진이라고. 여기서 이제 별언망견 통분망견 밝힙니다. 부망 출진이 전번에 법문은 망을 그대로 띈 채로 진을 밝혔고 이 밑에서는 이제 부망 출진이라 해요. 망을 쪼개가지고 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옥돌이 있는데 돌 속에 옥이 있죠. 그러면은 그 옥돌을 가지고 이게 옥이라고 말한 것과 같고 처음은 이 다음에 이제 밝힐 것은 이제 돌을 쪼개가지고 돌은 버려버리고 이제 그 속에 옥을 이제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죠. 옥이 진이고 돌은 왕이라면 돌은 찌꺼기니까 찌꺼기는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듭니다. 이 법문이.